믿지 못하는 제작진에게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며 재료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재료라곤 수상한 가루와 두 가지 액체뿐. 정말 이 세 가지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최지훈 주부 가루와 두 가지 액체를 계량하더니 한 대 넣었는데요. 그리고는 섞어줍니다. 꼼꼼하게 섞으니 점점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이건 된장! 단지 재료를 넣고 섞었을 뿐인데 정말 된장이 됐다. 과연 맛도 된장일까? 진짜 된장만 나네. 네, 근데 맛있죠, 더. 이게 파는 된장은 아니고 뭔가 어렸을 때 할머니 식당 심지어 할머니 된장이에요? 그런 맛? 청국장 가루가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비밀은 청국장 가루와 멸치 액젓, 매실 발효액뿐. 이미 발효가 끝난 재료를 이용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도 싸고 막 항상 그 득바라지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더라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하게 됐어요. 다른 레시피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제 생활 속에 많은 레시피들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일상 속에 숨겨진 초간단 레시피가 궁금하다. 그래서 그녀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최지훈 주부의 아침도 아이들 식사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 딸기는 왜 딸기잼이 없어? 어떻게 딸기잼이 없어? 그런데 없다던 딸기잼이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갑자기 나타났다. 딸기잼 같아 이제? 똑같지? 진짜 딸기잼이네? 사오셨어요? 딸기잼 어디 숨겨놓은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거요? 네. 정말 딸기잼이네? 딸기잼 만들려면 멸 가해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끓여야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믹서기로 간단하게. 딸기잼을 믹서기로 만든다고요? 이번에도 재료는 세 가지로 간단합니다. 딸기와 건 크랜베리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는데요. 아직은 묽은 주스 같지만 비장의 무기 치아씨드를 넣어주면 치아씨드가 딸기의 수분을 흡수하고 딸기씨 식감도 내주면서 누가 봐도 말캉한 딸기잼이 완성!